춘천시가 민간인들에게 수억 원의 해외여행비를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진 시책을 배우는 목적으로 지원했다지만 관광 일정이 많아 사실상 눈먼 돈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춘천시 교통과의 해외 연수 보고서입니다. 올해 5월 공무원 2명이 스마일콜택시 관계자 2명과 함께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첫날에는 하버랜드와 차이나타운, 케이블카 견학을 했고 나머지 날도 택시협회와 택시회사를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광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비용은 전액 시비로 한 명에 125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장수건강과에서도 201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명과 함께 인솔공무원 한 명이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개인 부담 비율은 30% 정도. 3박 5일 일정 동안 단한 번의 복지시설 방문을 제외하고는 호이안 문화탐방과 시티투어, 다낭 문화탐방 등 모두 관광 일정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사람이 2년이나 3년 연속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경우도 여러 명 확인됐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민간인 해외 연수비를 지급한 부서는 총무과와 경제과 등 9곳, 이 가운데 해외 연수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 부서는 6곳입니다. 2년 반 동안 360여 명에게 4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일부 과에서 전액 혈세로 민간인을 해외 연수 보낸다는 것은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민간인에게 국외 여비나 행사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 특정 사업 수행이나 행사에 참석할 때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해외 여행성 그런 경비라면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천시는 또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해외 연수를 가기 전 심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연수자 자격, 그다음에 방문 장소 등을 꼼꼼히 따져서 국외 여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규정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국가의 현장을 둘러보고 좋은 정책을 접목시키기 위한 민간인 해외 연수는 감시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해마다 시민 혈세가 날아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